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오늘 검찰은 불법적인 합병이 그 수단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앞으로 재판에서의 쟁점을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.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위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 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검찰의 기소 결정은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확장한 것입니다.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이고 이에 더해 조직적인 불법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2012년부터 프로젝트 G를 진행했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에 미래전략실 주도로 합병을 결정했다는 논리입니다. 삼성은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합병한 뒤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.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.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했습니다. JTBC 이재입니다.